자, 이제 계속해서 310페이지 안 보고요. 310페이지 하단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군, 관리계획, 의부터 보고 나서 나중에 이제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군 기본 계획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관리계획, 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보전 등, 개발, 정비, 보전 등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게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요거, 16회 때 출제가 한번 됐던 지문입니다. 그럼 벌써 11년 동안 출제가 안된 지문이에요. 그래서 앞에 보셨다시피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 뭐 하자는 거다? 건폐율, 용적률, 용도자, 높이자 등을 다루기 위한 계획을 가리켜서 관리계획, 이렇게 뼈대만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위라고 해서 내용 나와 있죠? 이미 이제 종류 7개 한번 간단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을 가리켜서, 아직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걸 관리계획이라 부른다.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그리고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나중에 이제 도로학교 공원 만들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 도로 예정지, 학교 예정지, 공원 예정지,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부르게 되는 것을 법적인 용어로는 도시군 계획 시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몇개볼 텐데, 이제 내용을 모를 때는 참 좋은데, 내용을 알면은 용어도 많이 아껴서 써야 돼. 그래서 자, 복덕방 가서 물어봅니다. 이제 도로 예정지라면서요? 그러면 이제 복덕방 아저씨는 도로 예정지라고, 학교 예정지라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되고, 공인중개사 좀 이제 공부 제대로 하신 분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라고 묶어서 부르게 됩니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시설, 이 표현이 정확한 거죠. 보십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어떤 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으면 원래 용어가 뭐가 된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시설, 이렇게 용어를 써야 정상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지금과 다르게 도시군 계획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2002년도 전에. 그래서 너무 기니까 얘들이 그냥 옛날 쓰던 용어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도시군 계획시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앞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영역을 대상으로 겁나 빠르게 용도 지역을 바꿔준다. 겁나 빠르게 용도 지구로, 겁나 빠르게 지구 단위를 바꿔준다. 이걸 이름하여 뭐라 부르고? 지구 단위 계획이라 부르고, 이런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적 범주를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도 지구 단위 계획도 둘다 관리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두번 해야 돼. 근데 얘는 다른 관리 계획보다 억수로 빨라요. 비교도 못하게 빨라요. 그래서 용도 지역 한번 바꾸면 10년 걸려요. 근데 그 조금 바꾼다는 전제에서 지구 단위 계획이란 방법을 통해서 하려면 먼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고 또한번 지구 단위 계획 두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지구 단위 계획이 아주 유용한 방법이다, 이렇게 봐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게, 정비 사업에 관한 게까지 이렇게 7개를 묶어서 부를 때 관리 계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은 너무 내용이 방대해서 도시 개발법이라고 하는 법을 통해서 따로 규제하고요.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은 따로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통해서 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7개 관리 계획 중에서 실질적으로 국토계획법이라고 하는 법에서 다루는 관리 계획은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게,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게,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게, 그리고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게, 지구 단위 계획까지 이렇게 5개가 중심 축이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중에서 그 이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표현을 제가 써놨어요. 이것도 약속이야. 아까 관리 계획과 기본 계획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 도시군 계획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관리 계획 7개 중에서 실제 삽질 들어가는 게 3개가 있어요. 도로 학교 공원을 만드는 사업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신도시 만드는 사업인 도시 개발 사업,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인 정비사업.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따로이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 도시 보훈 계획 사업이라고 용어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걸 따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용어 익숙해지셔야 돼. 이제 공법 이런 게 좀 까다롭게 짜증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 용어에 관한 부분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들이 나오게 되니까 이걸 이해하시려고 머리를 짱구를 굴리는데 구구단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약속이라고 도시군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라고 정의를 했었고 도로, 학교, 공원 만드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과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 도시군계획사업이라 부른다. 해서 앞에서 이렇게 있었죠?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때 허가는 이제 개발행위 허가가 될 텐데 공작물의 설치를 하고자 할 때, 토지 형질 변경을 하고자 할 때, 토석 채취를 하고자 할 때, 또는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런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원래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근데 자 도로 만드는 사람이 자 실제 도로를 만든다 하십시다. 포장해야 되거든요. 그건 이제 법상 토지 형질 변경의 일종이에요. 자 경우에 따라서 도 땅이 높으면 깎아내야 돼요. 흙물에 자갈을 캐는 행위 토석 채취가 될 거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따로 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신도시 만들 때 건축물에 건축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마다 하나씩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다가 아니라 도시군계획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재개발, 재건축할 때 아파트 지어야 된단 말이죠. 그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 해서 나중에 이 도시군계획사업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명제가 아주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 중에서 용도구역에 관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다섯 개가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법조문 구조 자체에서 용도지역 종류 21개고요. 따로 이 예시를 하지 않아요. 용도지역이라는 표현만 쓰지 용도지구 기본적으로 10개 나오는데 세분을 시키면 엄청 많습니다. 아예 표시를 안 해요. 근데 법조문에서 용도구역 영역에서는 종류를 아예 예시를 해요. 개발 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해서 다섯 개를 예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공부를 대충 하시게 되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아 구역이란 용어를 쓰게 되면 그건 뭐가 된다? 용도 구역이다. 그래서 그렇게 외우신 분들 골로 가라고 뒤에 구역이라는 게 몇 개가 더 떠요. 전형적으로 답이 됐던 것은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자 거기 보면 개발 제한 구역이 있거든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따로 공부를 한다고 문제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용도 구역이 아니다. 아니다. 왜? 거기에 예시를 안 하고 있잖아요. 착각할 수 있다고 표현이 비슷하니까. 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나중에 공부하시거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최소한 뭐는 될 수가 없다. 용도구역은 될 수 없다. 해서 이제 문제가 딱 정형화 돼 있어. 다음 중 관리계획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해서 답은 개발 밀도관리구역의 지정. 개발 밀도관리구역의 변경. 이런 식으로 장난친다고 해서 여기 표현들이 비슷한 것들을 끌고 들어와서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 이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개념 총 다섯 개가 있는데요. 일단 뉘앙스가 필요해. 이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외곽 지역 등을 대상으로 개발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즉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지를 아주 강력하게 규제하는 지역이 바로 용도 구역이다. 이렇게 이제 크게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하자는 거냐 했을 때 도심지 구도심지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개념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다 해서 과거의 용도 구역 무조건 규제 세다 이렇게 단순하게 암기했으면 좋았는데 이제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완화가 된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고 다시 이 종류 개발 제한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수산 자원 보호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다 같은 겁니다. 요거는 우리 법제도 하에서 자 국가가 우리 국민들 상대로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한때 이슈가 됐던 게 개, 돼지로 본다라고 했는데 국가는 우리 국민을 개, 돼지로 보지 않습니다. 호구로 본다거나 핏바람 먹어야 되니까 세금 내야 되니까 혹은 자 원숭이로 봐요. 원숭이. 원숭이 뭔지 아시죠? 조삼모사라고 해서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이렇게 주다가
밤에 처먹으니까 살찐다고 해서 자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원숭이들이 매우 화내더라 라고 해서 알았어 다시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원숭이들 매우 기뻐하더라 라고 해서 먼지공간이 개발지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까지 예 토지 소유자한테 주구란 땅입니다. 겁나 규제 세게 하는 땅이에요. 자 그런데 공부를 안 하신 분도 이 중에서 많이 들어본 게 뭐야 개발 제한 구역 제도이거든요. 요거는 많이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확인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용도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뭐가 됐든 간에 이 관리계획을 결정을 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자, 이 지역에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에 시가화 조정 구역을 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소위 공고 열람이라고 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두고 있어요. 국가에서 몰래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무식한 국민들이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겠다라고 이렇게 주민들에게 알려주게 되면 주민들이요, 자, 뛰들고 촛불 들고 횃불 들고 죽창 들고 군소사무소 소지 와서 데모들하고 지랄들 합니다. 아, 이거 개발 억제시켜야 되는데 지랄지랄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제도를 만듭니다. 시가화 조정구역 해서 이 동네 시가화 조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데모를 못해 안 해 뭔지 모르거든 뭐 좋은 거 하나 아 대통령이 이번에 뭘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거 하나 해주나 보다 안 그래 좀 서운했거든 뭔가 뭐 좀 해줬어야 되는데 뽑았는데 안 해줘서 겁나 서운했어 아 드디어 이제 대통령께서 드디어 우리 동네 뭐 좋은 거 하나 시가화 조정부요 나도 지정되고 나서 뒤져봐야지 아는 거죠 규제가 세져봐야지 아 이게 그게 그런 의미였구나 라고 이해를 하죠 그것도 소문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강가나 바닷가 쪽으로 개발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수산자원보호구요 무슨 횟감 나눠주는 동네가 아닙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규제가 센 지역이에요 똑같아요 내용 그리고 이제 다 한비천 드러났어 웬만한 사람은 시가화 조정구역도 지랄이라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이제 국가의 새로운 제도 최근에 만들어진 제도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라니까 심지어 개발 제한구역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자 오타까지 똑같아요 법조문 행위전을 보다 보면 오타가 나오거든요 주로 그런 거 연구합니다 그래서 오타가 똑같다니까 카피 페이스트한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 본질적으로 다 똑같아 약간씩의 차이는 있는데 본질적으로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이 용도구역 제도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제도인데 얘는 좀 아직 한 번도 구성 문제 안 됐고요 나중에 지구 단위계까지 다 공부를 해야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고 어찌됐든 개발 제한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수산 자원 보호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까지 이렇게 네 개다 어느 쪽이 지정이 되든 간에 그쪽 주민들은 나중에 오른쪽 주머니에 농약병 왼쪽 주머니에 농약병 소 틀리면 확 가겠다 이거지 지정되면 거의 끝장나는 동네가 이런 용도 구역 제도가 되겠고요 이건 도시 외곽적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 보십시다 용도 지역 도시 외곽적도 지정하고 도시 내에도 지정하는데 주로 문제가 되는 지역은 도시 지역 내에요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동네가 디테일하게 규제에 들어가고 필요하고 그다음에 용도 지역도 조금씩 뭘 바꿔주긴 바꿔줘야 돼 사람 없는 동네 바꿔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용도 지구라는 개념도 기본적으로 도시 사람들 많이 모이는 지역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개념이고 도로 학교 공원 어디다 만들어요 사람 없는데 아니야 자 당연히 사람 많은데 지구단 계획도 이런 것들을 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많은데 근데 용도 구역 제도라고 하는 것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제외하고 주로 도시 외곽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그다지 큰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객 다섯 개 중에서 용도 구역 얘만 따로 뛰어드는 거예요. 사실상 전체 그림에서 얘는 따로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일단은 시험용으로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 지금 용도 구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다섯 개가 있는데 무조건 구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용도 구역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워낙 방대다 보니까 맨날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기반 시설 부담 구역 표현들 비슷하잖아요. 깜빡깜빡 놓친다는 것까지 해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용도 구역의 종류를 제가 오늘도 한 5번, 10번, 20번 할 거예요. 외워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러나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나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소위 용도 구역이 아니다. 구역이란 말을 쓴다고 해서 다 용도 구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5회 때 구성이 됐었고요. 23회 때 똑같이 구성합니다. 자, 그럼 출제위원은 15회 때 문제를 보고 베낀 거냐? 아니야. 그냥 하다 보니까, 짱구를 굴리다 보니까, 아, 요걸 뭘 갖고 장난을 칠까 하다 보니까, 아, 개발 제한 구역. 거기서 많이 들어봤거든. 요거랑 바로 비교하는 형태로 개발 밀도 관리고요. 그럼 이제 기반 시설에 그 밑에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랑 착각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반 시설 부담 구역 또 때리게 되면 아, 요거 구역 그러니까 용도 구역 관리 계획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험생 입장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관리 계획 다 외우, 기본적인 책에 외워야 됩니다. 저절로 외워질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답은 외우고 들어가야 돼.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나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될 수 없다. 용도 구역이 될 수가 없다. 아예 답을 외우시라고. 이게 매번 똑같이 내요. 다만 그게 5년, 6년, 막 오래 길면 7, 8년 만에 한 번씩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하여튼 답이 되는 이슈들을 정리하는 것이 수험생 입장에서 필요하고요. 그럼 다시 한번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렇게 삽질하는 사업. 자, 용도 지역은요 국가나 지자체 입장에서 선 긋고 끝나는 거야. 지구도 긋고 끝나. 용도 구역도 선 긋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삽질이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자,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은 실제로 뭔가 삽질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따로 묶어서 도시 군 계획 사업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설명드렸고요. 자, 하여튼 지금 계속 관리 계획 내용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교재 311페이지 가게 되면 크게 제목 볼까요? 입안 그리고 결정이라고 하는 과정 나와 있죠. 큰 제목 보셔야 돼. 이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자, 토지 소유자한테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등을 교재하기 위한 수단인데, 자, 크게 입안에서 결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들어두시는 거 계속 같은 얘기를 할 거니까 해서 그럼 이제 법조문 구조 입안에 관해서 원칙적인 명제가 있을 테고요. 결정에 관해서 원칙적인 명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원칙은 미리 말씀드리면 절대 시험에 내지는 않습니다. 왜? 원칙을 출제하게 되면요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건 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객관식 지문을 구성할 때는 원칙은 절대로 시험 지문에는 구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칙에 관한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칙 개설 보니까 이래도 있어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장군수. 귀찮으니까 이제 앞으로 시장군수라고 줄여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장이,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장이,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도지사가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건 큰 포인트 안 되고 일반적으로 시장군수 관할 구역에 대해서 자, 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시장군수 관할 구역 입안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제가 답해 있죠. 색칠 입혀져 있어요. 두껍게 그쳐 외워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복습할 때 다 잊지 말고 그냥 기본 틀 시장군수는 관할 구역 입안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줄여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시장군수는 자신의 관할 구역에 대해서 입안해야 된다. 그럼 예외를 찾아봐야 되죠. 예외가 있나 없나. 예, 자, 그 보니까 입안권자 보니까 이 특례라고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끝머리 관리계 입안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요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장군수 대신에 그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누가 도지사도 입안을 할 수 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신에 그 위에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입안할 수 있다 이런 명제예요. 해서 분명히 아시겠죠. 저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신에 또 국토부 장관이 그리고 시장군수 대신에 누가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다. 시험에 뜨는 건요 국토부 장관. 자, 입안할 수 있다. 거기 예시 지문에 국가 계획과 관련 이런 표현 나와 있죠. 표현해 놨죠. 네. 그 이제 그 나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답은 아니에요. 답은 아니에요. 이건 사이드 지문이고 얘는 왜냐하면 짧아서 그래요. 나머지 시장 도지사가 입안하는 경우는 한 세 줄 반이에요. 사연이 표현이.
아, 도지사가 시장 구수대신에 입안할 수 있는 경우가 세 줄 반이라고 시험에 내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맨날 나오는 거 사이드 지문입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 관련해서 자, 입안할 수 있다. 중요한 거 아니고요. 거기에 바로 이어져 있는 게 입안에 제한 나와 있죠? 보시기 앞서서. 자, 정답입니다. 지금 입안권자가 누구냐면 관리를 입안한다는 얘기는 용도 지역을 이렇게 합시다. 용도 지구를 이렇게 합시다. 용도 구역을 이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를 처음에 꺼내는 거예요. 자, 시장 군수가 할 수 있고, 도지사가 할 수 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국토부 장관. 얘들 다 묶어 세 글자로 행정청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행정청이라고요. 자, 결과적으로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행정청만이 입안할 수 있다. 이게 기본 명제예요. 그래서 나중에 공간정보법, 공식 시간에 공부하게 되는 공간정보법에 가게 되면 지목, 이걸 공부를 하게 돼요. 28개 지목에 대해서. 문제는 그 지목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개인이 지목을 바꾸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러나 소위 용도지역, 지구 이런 것들은 좋아. 개인이 절대 손을 댈 수가 없다. 자, 결과적으로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거, 용도지역을 위반하는 거 누구만이 할 수 있다? 행정청만이 위반할 수 있다. 이게 기본 뼈대예요. 자, 그러면 시험에 이제 나오는 지문들이 입안의 제안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입안의 제안은 자기가 입안을 직접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행정청 앞에 가서 데모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입안의 제안이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다시 이때도 전체 그림을 보셔야 돼. 용도 지역이라는 것이 관리 계획이고요. 용도 지구가, 용도 구역이 기반 시설의 지구 단위 관리 계획인데, 자, 무조건 주민들이 대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게 아사리 판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용도 지역 중에서 나중에 제일 땅값 어마어마한 땅, 뭐 평당 몇천만 원씩 받을 수 있는 땅, 억대까지 갈 수 있는 땅이 중심 상업 지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주민한테, 일반 국민한테 입안을 제한을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한다면 다들 피켓 들고 내 땅은 중심 상업지역으로 이주를 할 거야. 하나만 하는 소리야. 그래서 용도지역 지구구역은 개별적인 필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입안 제한, 데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 도로, 학교, 공원을 만들게 되면 그 특정 개인이 아니라 그 마을 전체, 그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동네 학교가 부족해. 애들이 비좁아서 학교를 다니기 힘들어해요. 안 그래도 학교 뭐지? 애새끼 가기 싫어하는데 그 학교 좁다고 안 간다고 핑계대고 들어눕는다 이거지. 그럼 학부형들 모여서 학교 좀 넓혀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동네 너무 도로가 비좁아서 맨날 이 짧은 거리 걸어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자동차 걸립니다. 도로 좀 넓혀주세요. 이런 식의 개념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아까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 또 기본 개념 자체가 자, 특정한 마을 등을 대상으로 자, 이렇게 수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좀 변화를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뭐야? 지구 단위 계획.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성남시장 되게 유명한 분이잖아요. 성남시장. 성남시장이, 지금 갑자기 유명한데, 그 양반 말고 그 전 시장이 있어요. 그 전 시장이 기가 막힌 양반입니다. 그래서 뭐 전국에서 정부 종합청사 이상으로 비싼 건물을 짓기도 하고 빚을 어마어마하게 졌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자, 이 성남시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기가 막히게 수립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천안 땅이 있어요. 천안 땅이. 천안 땅이 있으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일단 포함을 시키면 새로운 규제를 할 수 있거든요. 했을 때 요렇게 요렇게 수립합니다. 요렇게 해서 나가리 됐어요. 걸려가지고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그러니까 알았어요. 했고 이번 요렇게 이제 또 이지랄 19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시겠지만 지방의 의견 정치 과정이 있거든요. 지방에서 왜 천안 땅을 넣냐. 그러니까 그 양반 얘기가 뭐냐면은 아니 내 땅도 아니고 그냥 천안하고 안면 하고 지낸다. 친하지 않다. 이게 필요해서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건 자, 일정한 영역을 세팅을 대상을 하기 때문에 바로 주민들이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면 마을 전체 이익과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그리고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뒤에 따로 용도지구에서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도 제한을 할 수 있다 해서 하여튼 뭐 종류 3개 있는데 우선 크게 2개, 기반시설과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고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도 그렇습니다. 아, 그게 이제 공단 이런 것들을 설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특정 토지가 아니라 마을 또는 어떤 구역, 섹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한할 수 있다 해서 뭐 외워봤는데요. 결국은 이런 내용도 그렇습니다. 전체 관리계 기본 5개, 용도적, 지구구역, 기반시설, 지구단계, 요게 기본 틀이 잡혀 있으면은 아, 왜 기반시설에 대해서, 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제한을 허용을 하는지 이게 저절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전체 그림 보는 게 필요하겠고, 거기 보니까 비용, 자, 그 비용도 겁나 길어. 그럼 항상 뒤에 색깔 입혀놨어요. 앞으로 이제 여기에 기본선 이런 식으로 아마 교재가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차트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선 나오게 되면 중요한 단어들은 다 색깔을 입혀놔서 따로 이 색깔을 입혀놓고 그다음에 과거 12년, 13년, 15-1부터 나왔던 시험 지문들 옆에다 다 배치해놨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제 공법 책을 기존 수험생이랑 좀 틀리겠어요. 전혀 다를 겁니다. 아마 사실 내가 공법만 하는 건 아니고 민법, 중개사법 다 합니다. 먼저 내 이름 걸고 사이트 만들고 있어요. 근데 광고를 안 되니까 죽을 맛이야. 제가 한 3년 공부했거든요. 책 쓰건지. 이게 나온 이유도 딱 한 가지예요. 너무 심심해요. 집에서 오늘 계란, 내일 민법이 촬영하고 징글징글해. 그 집에서 좀 나가라 이렇게 해요. 그동안 집을 안 들어갔다면 집을 들어와서 일하라고 그래서 한 몇 달이 있어서 몇 달 나가라고. 전기요금 이렇게 하고 많이 나왔다고 그렇게 책상에 붙여놓고 전기요금을 이제 이쪽 사무실 나와서 이제 일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이제 좀 뭔 얘기다 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색깔 딱딱 포인트만 외우시라고 이걸 첫 문장을 외우지 말라고요. 도시군 관리 법정을 한번 볼까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의 제한을 받은 자 제한자와 협의해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런 명령이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외울 건 뭐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것만 뒤지게 외우면 되는 거야. 그럼 비용은 누가 원래 부담한다고요? 예? 네? 비용은 원래 누가 부담한다고요? 행정처. 해석해야 된다고요? 아, 근데 그걸 따로 해석 쓸 것도 없어. 이게 뭐냐면 시험에는 어쩌고저쩌고 길게 전부 또는 일부 막 나오잖아요. 시험 문제 구성을 전부도 냈다가 일부도 냈다가 다 끌고 오지 않아. 귀찮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제한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을 바꿔치기 한다고. 답도 안 되는 지문이지만은 사이드를 흔들어 줄 때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문제 풀어 가실 때 그걸 느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지금 한 15년치 6개 과목을 다 지문들을 다 분석을 하는 거 하나 토시까지 회차까지 다 입력하면서 분석을 하는데 그게 보면 거의 대부분이 특히 공법은 뒤에서 말장난해요. 귀찮으니까 앞을 바꿔다 치십시다. 일부란 표현만 쓰고 전부 빼다 하십시다. 지랄들이에요. 난 전부 빠져서 틀린 줄 알았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 법조문에서 일부만 전부란 편을 뺐다고 치자고요. 이 문장에서 일부를 뭐 예를 들어서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라는 명제가 있다 싶다. 전부란 말만 삭제했다고 치자고 시험 지문에. 그럼 옳은 편 틀린 편 지랄 같은 표현이야. 그죠? 일부를 부담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은 옳은 표현이야. 근데 수험생 입장 얘기하는 거지. 웃기고 있어? 전부 빠졌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야 라고 주장을 하실 수가 있다고. 그럼 그 말도 꼭 틀린 것만 아니야. 그럼 이제 복수정답 시기가 묻고 지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수험생 출제위원들 어떻게 해? 없다. 제한자가 부담해야 된다. 그건 틀렸잖아.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출제를 할 때 출제위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이게 논란의 소지를 없게 하려면 무조건 틀리게 만들어야 하는 거야. 전부를 뭐 부담시킬 수는 없다. 이런 식의 질문도 틀렸고 전부를 부담케 해야 된다. 일부러 부담케 해야 된다. 이런 것도 틀린 표현이라고. 그래서 제가 색깔 입혀놓은 것들을 요걸 외우시라고 읽을 때 기반시설 제한하자 지금 관리계획 위반 제한할 수 있는 거 지구단위계 기반시설 여기까지 외웠다 치고 뭐 산업유통개발진흥 외우면 참 좋겠고 그 다음에 비용부담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원래는 누가 부담한다? 행정처. 왜? 공무원들이 월급 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거 하라고 하는 거지. 근데 지들이 안 해서 국민들이 나섰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원래 지들이 해야 돼. 비용부담 제게 해야 돼. 근데 가끔씩 골 때리는 아저씨도 있어. 우리 동네 공항 하나 만들어주세요. 우리 동네 야구장 5만 석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제안을 한다고요.
야구장 기반설, 공항도 기반설이거든요. 그럼 공무원이 아저씨 웃기고 있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조사해야 되잖아요. 돈 들어가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비용을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인접시가 나와 있죠. 다시 기본 명제 갑니다. 시장군수는 관할구역, 시장군수는 관할구역 위반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정리했었죠. 해서 자신의 관할구역만을 대상으로 어떻게 한다? 위반한다. 이게 원칙이라고. 그런데 야,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엄청 길어. 필요한 거 뭐야? 자, 인접, 시군 포함하여 수립할, 위반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색깔 입히는 거. 문장을, 아니, 그걸 읽지 말래. 읽어서는 답이 안 나와요. 외울 수 없는 것들은 시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 문장을 조금씩 바꾸기 때문에 그 문장을 다 외운다 하더라도 실제 보탬이 안 돼요. 그래서 키워드는 원칙은 관할구역인데 인접시군 포함해서 위반할 수 있다. 뭔 소리야? 서울시장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과천시장은 과천시를 대상으로 용도적 지구 등을 위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관할구역에 위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하고 과천이 뭐 연계가 되어 있고 중간 과천 일부까지 서울권이라고 치십시다. 그러면 그 일부를 포함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위반을, 서울시장이 과천 일부를 포함해서 위반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든가, 혹은 자, 경우에 따라서 아주 작은 시고 다 같이 뭐 광명 같은 경우 사실은 서울 생활권이고 완벽하게, 그러면 광명 묶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위반할 수 있다. 자, 뭐 금천구는 공단 이런 것 위주로, 광명시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바로 주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자, 원칙은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위반한다. 근데 인접시군 포함해서 위반할 수 있다. 그럼 이제 트릭 쓸 때는 전부를 포함한다, 일부를 포함한다 이런 것들을 갖고 장난치고, 실제 시험에서는 없다에 그냥 이도 저도 귀찮으니까 인접시군 포함해서 위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지문 구성을 한다고요. 그러면 기본 명제만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가볼까요? 기본적으로 시장군수 관할구역 위반해야 된다라는 명제에서 시장군수 대신에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 등이 위반할 수 있다. 묶어서 결과적으로 행정청만이 위반을 하게 된다. 주민은 위반을 할 수는 없지만 마을 전체 입구와 관련된 기반시설, 지구단위계,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등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위반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인접시군 포함해서 위반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동시위반 나와 있죠. 그런데 색깔이 입혀지는 게 법점 구조적으로 가보니까 함께 위반 나와 있죠. 함께 위반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 문장을 외울 게 아니라 그냥 인접시군 포함한 위반, 함께 위반 이렇게 외우시면 끝나는 거야. 설명드릴게요. 이 긴 문장 줄여서 나오고 다 외운다고 외워지지도 않아요. 그 문장은. 자, 일단은 기본 구조 보십시다. 지금 관리계획 뭐에 적합하게? 기본 계획에 적합하게 위반을 해야 됩니다. 자, 한편 기본 관리계획은 또 어디에? 광역 도시계획에 적합하게 위반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앞에서 계획 체계에서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관리계획을 만들려면 먼저 뭘 만들어야 돼? 기본 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기본 계획을 만들려면 또 뭐를? 광역 도시계획을 만들어 이지랄 해야 된다고. 근데 광역 도시계획이나 뭐 기본 계획은 경우에 따라 없을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자, 근데 어느 세월에 다 하냐고. 빨리 건필 용적률 용도제한 빨리빨리 규제 기준점을 잡아줘야 되는데, 아니 건물 짓겠다는 사람 기다리고 있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관리계획 위반 중이에요. 언제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지금 광역도시계획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15년 정도 지나면 관리계획 세팅이 되지 않을까? 이럴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필요하다면, 조속히 위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바로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함께 위반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다고요. 그럼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더라고요? 함께 위반. 시험 지문에는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광역도시계획만 나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도시군 기본계획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옳게 구성하고 싶으면 함께 위반할 수 있다. 자, 틀리게 하고 싶으면 함께 위반할 수는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이번에 특례에 관련한 부분이 되겠고요. 자, 절차 한번 볼까요? 자, 절차는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좀 이제 부담스러운데, 자, 우리가 이 관리계획을 크게 지금 어떤 절차? 위반해서 자, 나중에 이제 결정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거 대략 따서 외우지 마요.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게 기초조사라든가 주민의 의견을 듣는 공고 열람,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 뭐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순서 시험이 절대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결정고시, 거긴 빠져 있는데 협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거의 시험에 안 나와. 15년에 지문 한 개 나올까 말까. 이건 나중에 듣고 버릴 항목입니다. 매년 시험 문제 답을 뽑는 영역도 외울 수가 없다고요. 이런 쓸데없는 것들을 외울 이유도 없고 외워서도 안 돼요. 그래서 기본 틀을 가십시다. 지금요, 이걸 소위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결정 과정이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이게 보자고. 자, 용도 지역을 입안하려면 크게, 용도 지역을 결정을 하려면 입안에서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용도 지구를 어떤 지정을 하고 싶으면 소위 입안 결정 과정을, 용도 구역을 지정을 하고 싶으면 입안 결정 과정을, 기반시설, 도로, 학교, 공원을 만들고 싶어도 이런 과정을, 또 지구단위 계획도 기본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일단 세팅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자, 겁나게 빠른 용도 지역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지구 단위계. 겁나게 빠른 용도 지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지구 단위계. 겁나게 빠른 바로 기반 시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지구 단위계. 그래서 결론만 암기하시면 되는 거야. 자, 지구 단위계는요, 요 기초 조사 등 생략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법정을 한번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지구 단위계는 주민 의견 정책 공고 일람 생략할 수 있습니다. 뉘앙스를 잡는 게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이게 출제 포인트야. 다시 가십시다. 입안을 하려면 먼저 뭘 해라? 기초조사 등을 해라. 거기는 이제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 영향평가인가? 뭐 이런 것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구단위 계획은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다고요. 자, 공고일람 해야 된다고 주민들 알려줘야 된다고.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자, 주방의회 의견 청취해야 된다고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자, 그 성남시장, 그 양반 이름이 갑자기 안 되네.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한 80 넘었거든요. 성남시를 완전히 들어먹고 나서 이 19번에서 깨졌다니까. 어디에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할 때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 전통문화의 거리일 때 천안 땅 포함시키고 요거 나가야 되니까 현대 K벨리 해서 또 천안 땅 포함시키고 하여튼 요 모든 기준 좋은 얘야. 그런데 네 땅 넣는 게 어딨냐 라고 했을 때 그분 얘기하죠. 아니다 내 땅 없다 등기부 봐라. 그럼 처남이나 당신이나 처남하고 쌩까고 지낸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다. 이 비슷한 케이스가 옛날에 이명박 시장이 서울시장 하실 때 천호동 이 집창촌 그 개발할 때 절대로 자기 땅은 없었습니다. 가족 땅만 있었지.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게 지구단위 포함시키면 그만큼 규제 완화가 되니까 땅값이 폭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알뜰하게 쭉 살아오셨던 분들, 그 중에 유일하게 성공하신 분이 이명박 시장이라고. 나머지는 이제 훅 갔죠. 이질을 하다가. 그래서 뭔 얘기하고 있다고요? 자, 지구단위 계획은 어떻다? 겁나 빠르니까 생략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죠. 그럼 잡아보십시다. 자, 기초조사를 해야 된다. 이거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면 큰일 나죠. 왜? 지구단위계획을 생략할 수 있으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기초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명제는 원칙 명제예요. 근데 관리계획의 한 유형으로서 뭐가 있다고? 지구단위계획이 있잖아요. 지구단위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니까 기초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틀린 거라고. 그럼 시험 지문은 항상 예외만을 끌고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자, 이 문제가 너무너무 어려운 게 지금 26회 때인가 나오고 21회인가 나오고 하여튼 최근 두 번 나왔어요. 두 번. 이 문제는 숨 넘어갑니다. 왜? 지금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A4용지 두 페이지예요. 생략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A4용지 두 페이지라고 디테일한 부분이 그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그 두 페이지를 막 쳐 외워. 천재야? 무슨 뭐 전화번호부에 오던 그 아이가 복덕방 학원에 왔나? 못 외운다고요. 뉘앙스만 가면 돼. 문제 답은 되게 쉬워요. 왜? 그 당시에 다음 중 환경성 검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나와. 모르지 뭔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단계는 생략할 수 있다. 이건 외우고 있거든요. 지문들이 가관이야. 1번 개발 제한 구역의 변경. 2번 지구 단계획 어쩌고 저쩌고. 3번 지구 단위계획 어쩌고 저쩌고, 4번 지구 단위계획 어쩌고 저쩌고, 5번 지구 단위계획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지구 단위계획은 뭔지 모르지만 생략할 수 있다. 그럼 지구 단위계획이 아닌 것은 소위 환경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답을 찍는 거예요. A4용지 두 페이지를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찍는 거라고. 최근 26회 때인가 비슷한 문제가 구성이 돼요.
아, 똑같다고. 그냥 지구단위는 생략하시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뭐를? 아, 모르지. 한두 개인가? 자세 내용은 A4용지 두 페이지다. 깨알 같은 글씨로. 이제 공부 이제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처음 외운다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그 멍청한 거, 자랑하는 거, 못 배운 거 티내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요즘에 저는 절실한 느낌이에요. 머리 나쁜 애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기 안 좋아요. 아니 안 좋다고. 안 된다고. A4 용지 두 페이지를 외우는 건 불능이라고요. 그 색칠까지 하면서 봐. 색칠까지 쪽팔린지 모르고. 그건 안 된다고. 이렇게 규칙을 찾아내서 딱 잘라내고, 아, 지구 단계는 생략할 수 있다. 막말로 거기서 트릭 써서 틀리게 된다면 학원 강사도 풀 수 없어요. A4용지 두 페이지를 어떻게 외워요? 그 숫자들 막 깨알같이 튀어나오는데 그걸 외우는 건 불능이라고 해요. 그러면 다 묶어서 겁나 빠른 용도지요? 겁나 빠른 용도지고 겁나 빠른 기반시설. 뭔지 모르지만 지구 단위계는 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이 한 문장으로 그 극단적인 문제들을 풀 수 있다고. 출제 위원들은 그런 문제를 낼 때 엿 먹으라고 내는 문제예요. 니들이 A4용지 두 페이지를 외웠겠어? 근데 법조문의 구조를 분석을 하게 되면 그걸 외우지 않아도 막 가슴 막 떨리는 거야. 찍으면서 오, 예예, 예, 드디어 예. 근데 확신을 가질 수 없죠. 두 페이지를 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스릴이 장난 아니지. 시험 볼 때 평창을 뭐하러 가? 응? 정선을 뭐하러 가? 1년에 한번 시험 보면서 아, 이 친구라는 게 요 같은데 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채점할 때 그 도박하는 사람이 쪼인다고 그러나요? 그 느낌이 바로 아니 외워보시던가.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시라고. 그러면 외울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아예 비우고 그냥 아무 번호나 찍는다. 이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가끔 그래야 될 영역이 있어요. 아예 학원 강사도 못 푼다니까요. 책을 주면 찾을 수는 있지만 못 푸는 영역이 있다고. 에이펑스 한 페이지를 어떻게 외워? 때려 죽여도 돈 줘도 외울 의향이 없어. 그리고 연배가 내가 꼭 외우고 나면 그때 시험이 안 나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아까 함께 입안할 수 있다라든가 포함해서 입안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간단 간단하면서 출제 빈도가 높은 영역들은 줄줄줄 이렇게 외우시고 이렇게 이런 영역들은 마음 비우셔야 된다고. 이거 맞췄으면 좋겠다. 아니야. 운이 좋은 맞추고 아니면 말고더라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쉬운 건 잘 맞추고 자 보십시다. 시험 보실 때 100점 중에 40점 그냥 깔아준다 하십시다. 그러면은 나머지 문제도 잘 풀려요. 왜? 안 떨어진다는 자신감 생기니까. 그죠? 근데 제일 처음부터 틀리면 안 된다. 아, 이 엠벽을 또 1년 공부를 해야 돼? 나 미쳐? 학원도 어디 갈 데도 없고 지금 다 이 동네 학원 다 돌아다녀고 더 이상 아 진짜 옆 동네까지 가야 되네 뭐 이 계획하고 있으면 스트레스 쌓여갖고 쉬운 문제도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묶어서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주신 다 좋아. 다른 거 지구 단계는 생략할 수 이것만 기억하시라고. 근데 올해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꼭 시험에 안 나와. 짜증나. 그러니까 그렇게 출제 비중에 맞춰서 자주 나오고 기본이 되는 게 있어. 요건 구단처럼. 그리고 다룰 수 없는 영역들, 말도 안 되는 영역들, 학원 강사도 다 틀린다는 그 부분은 아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굳이 맞추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왜?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같이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쭉 얘기 결론은 얘기했는데 결국은 지구 단계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겁나 빠른 용도죠. 겁나 빠른 용도죠. 겁나 빠른 기반 시설을 뭐라고 그런다? 지구 단위계. 그게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겁나 빠르다는 게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생략이라고 하는 것부터 볼게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안한 지역이 도심지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도 아재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면은 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괄호 이렇게 써 있죠? 지구 단위계획구역 또는 지구 단위계획 나와 있죠? 칼라가 아니라서 제대로 안 보일 텐데 지구 단위계획 나와 있죠? 바로 그 얘기라고요. 지구 단위는 어떻게 할 수 있다? 토지적 성평가, 환경 성업도 기초조사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그 긴 문장을 읽지 말라고 두 줄 넘어서면 어차피 여러분 머리가 못 외워. 절대 못 외워. 못 외우는 거 노력하는 거 아니야. 아, 그 얘기 해드리겠다. 그러면 학원 강사들 앞에서 막 쏟아붓습니다. 겁나 부럽습니다. 아, 저 새끼는 많이 한다. 뭐 부러울 거 없어요. 그분들 대부분 증 없으니까. 나는 있어요. 있으니까 하는 얘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그 얘기를 가끔 예를 들어요. 지금 노래 잘하는 가수 중에 이선희 씨 있죠? 못해요? 나보다 한 수 아래야? 이선희 노래 잘하잖아요. 근데 남자 가수 중에 뭐 이승철, 임재범 이런 가수들 겁나 노래 잘하잖아요. 난 그런 사람 볼 때 열받아요. 저 새끼는 노래를 잘해갖고 저 먹고 사는데 난 노래를 못하니까 책을 써야 돼. 맨날 공부해야 돼. 부러워 죽겠어요. 그게 배가 살살 아파. 보면서 막 난 정유라 이런 친구들이 부러운 거 아니야. 말 하나도 안 부러워. 그래서 이대가 나는 이대를 뺏어서 가는 것도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서울대를 뺏어서 갔다 그러면 이해하는데 무슨 이대를 뺏을 써요. 하여튼 그렇다 치고 진짜 부러운 게 가수들이에요. 문제는 노래방 가시는 분들이 이선희 노래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임재범 노래 고해하면 까여요. 까여 하면 안 돼요. 그건 듣는 거야. 뭔 얘기인 거 아니?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고 실력이 쌓이게 되면 이선희 노래를 하고 싶어져요. 줄줄줄 해보고 싶어져. 임재범처럼 어려운 노래를 한번 해보고 싶어져. 골로 가는 거예요. 골로 가는 거예요. 걔는 임재범인 거야. 이선인 거고.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노래방 가셔서는 무난한 거. 너무 오버하지 않은 거. 자기 역량 안에서 소화할 수 직업이 아니잖아요. 강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절제를 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그걸 달리 표현하면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하고 싶다. 뒤져봐라 정리가 되나. 관 속에 들어가도 정리가 안 돼요. 관 속에 들어가면 나중에 상속 문제 발생하고요. 재산이 없으면 또 비싼 속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정리는 안 돼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다 보면은 어중에 떠중에 개나 소나 뭐 별의별 인간들이 다 합격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또 제가 아는 분 중에 제일 엽기적인 분은 밀려서 합격하신 분. 참 그분은 놀란 분이에요. 밀려서 어디서부터 밀렸는지도 몰라. 그리고 그 학원에 제일 2순위, 1순위는 개강 전에, 아니 뭐 시험 보기 전에 누가 등록을 했고 2번으로 등록하셨던 분이 있어요. 밀렸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합격자 발표한 날 환불해달라고. 학원 관계가 난리가 났죠. 환불 안 해주려고. 계속 작을 하는 거죠. 합격증 보여줬잖아요. 밀려서 합격하신 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이유는 이 많은 것들을 다 소화하고 줄줄줄은 아예 꿈에도 꾸지 마시고 그냥 어리버리 뭐 하다 보면 또 몇 개 아는 것 좀 밀려 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합격하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욕심 부리면 진짜 그 노래방에서 고해 부른 임 뭐죠? 그 고해 그 노래 부르면 여자들이 제일 싫어한다면서요? 딱 그 꼴 나는 거예요. 개 망신당해요. 그래서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은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얘기에 지구 단위 계획은 환경 성급도로 생략할 수 있다. 지구 단위 계획은 토지적 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지구 단위 계획은 뭐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그럼 시험 지문에는 생략할 수 없는 것은 이라든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이 아닌 것은 어떻게 할까? 생략할 수 없다. 이렇게 큰 틀의 그림. 이게 A4용지 두 페이지입니다. 절대 외울 수 없는 것들. 그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그건 이렇게 가십시다. 지구단위 계획이란 말이 안 나오면은, 자, 보십시다. 하나만 더. 지구단위 계획이란 표현이 안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생략할 수 있다. 오른편, 틀린편? 아직은 그 정도 소화 안 되는. 무조건 오른편이에요. 무조건 오른편.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항상 제가 말, 기억하실게. 시험에는 무조건 예만 나와요. 원칙은 안 나와요. 원칙 내는 순간 복정답이니까 듣도 보도 못한 예외점은 뜬다고요. 수 있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거꾸로 하이한다. 닥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나중에 이제 제가 법조문 이 출제하는 테크닉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왜 출제위원들이 이렇게 내는지는 딱 한 가지. 복정답을 맞게 딱 정의화 돼.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설령 내용을 몰라도 이게 이제 훈련이 돼 있다 보니까 시험 지문을 보면 답을 다 맞춰요. 거의. 아, 내용 몰라도. 국어 문법은 보는 거예요. 왜? 항상 원칙과 예외라는 이 관계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는 원칙을 공부하고 항상 예외 수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이제 혼동을 하지 않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오늘 첫날인데 뭐 보너스를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 시험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첫날부터 저는 찍기를 가르쳐 드립니다. 시험 지문에 틀린 걸 고르시오. 무조건 없다 찾으세요. 없다. 없다는 88%가 틀렸습니다.
40점만 맞으면 된다면서 50점 맞으면 된다고 공법에서 1년에 쓰지 마요, 쓰지 마. 그거 따로 저작권 갖고 있어요. 뭐냐면은 저거예요. 시험 법조문은 다 조건 명제예요. 뭐뭐 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에 적합하면 개발 허가를 할 수가 있다. 조건부로 허가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다 조건문 명제, 기본 명제라. 근데 그걸 틀리게 하고 싶으면 없다 이렇게 트릭을 쓰는 거예요. 물론 없다 중에 옳은 표현 몇 개 공부할 거예요. 그거 제외하고 모르면 없다는 무조건 틀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험 볼 때 이렇게 하는 거죠. 틀린 걸 고르시면 1초 안에 지문 5개 없다가 있는 점 확인해 보시라고. 혹시 없다가 있으면 아주 해피한 마음으로 걔부터 읽어봐요. 똑같은 실력이다 걔가 틀린 걸 확률상. 아,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안 하겠어요. 아니 아니 규칙이라고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조선말이에요. 조선말. 조선말이다 보니까 이게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맥락을 보는 거죠. 그 출제 위원 입장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그다음에 주고 있다. 지문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확률상 97%가 옳은 표현입니다. 왜일까요? 여기도 어디 나와 있을걸요? 어디 보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게 안 보이네. 하여튼 나중에 얘기해. 여기 이제 저기 보십시다. 있다고 치고 하여튼 대통령령 이 뭐야?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어요. 시행령을 대통령령이라 불러요. 좀 디테일한 부분. 그다음에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걸 국토교통부령 공급서 그렇게 부릅니다. 뭔 소리만이?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면 뭘 봐라? 대통령령을 봐라, 국토부령을 봐라라고 지시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긴즉슨 자 보십시다. 뒤에서 공부하게 될게 같이 묶어서 봅시다.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장만이 정한다. 이렇게 법조문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일단 무조건 외울 거. 기준은 무조건 국토부장원입니다. 공법에서 기준은 무조건 국토부장원이에요. 딱 하나 예외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할 거고 무조건 국토부장원이야. 그런데 국토부장원이 어떻게 기준을 정할 것인가 디테일한 부분은 어디에 있다고요? 대통령령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시험 지문에 대통령령 혹은 국토교통부령 이런 표현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카피 페이스트예요. 파일 열어놓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런 표현이 없어도 그 문장은 옳은 표현입니다. 의미 전달이 되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카피를 모르는구나. 하여튼 그냥 차 무식하게 외워요. 어떻게? 틀린 걸 고르시오? 없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지문이 나오거나 할 때는 항상 대통령령 국토부령이라는 표현은 통계적으로 90% 이상, 98%인가가 옳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출제위원들이 그 워드 프로세스 작업, 한글 프로그램 실행하고 법조문 파일 열어놓고 카피 페이스트 이런 식으로 할 때 습관적으로 나오는 성의 없음의 증표예요, 그게. 그렇죠. 법조문 굳이 타이핑할 필요 없잖아요. 카피 페이스트가 편하잖아요. 그런 흔적이라고요. 이런 거 주로 연구해요. 그럼 중개사법, 그 국토부령, 대통령령, 조례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처음 외우지 마요. 아니요. 중개사법은 개판이에요. 시험 범주가 좋기 때문에 그걸 국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바꿔치기하고 대통령령을 국토부령으로 바꿔치기하고 이렇게 장난친다고. 근데 어느 쪽이 됐든 답이 아니에요.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틀리게 뽑아주고 틀린 걸 고르시면 그냥 기지면 옳게 뽑아주는 거예요. 답이 아니게. 그럼 나중에 중개사법에서 뭘 외워야 되느냐. 수수료 있죠? 중개보수 말고 수수료는 조례 끝. 수수료는 조례에 따른다. 딱 요걸 하나 끝난다. 중개사법에서는. 그렇게 감동 어린 눈빛으로 볼 거 없어요. 앞으로 1년 동안 전 과목을 섭렵을 하면서 보여드릴 거예요. 아니 그걸 다 외우는 게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생각하시라고 그걸 처음 외운다고 외워지지 않다고 딱 하나 문제를 15년치를 분석했을 때 수수료 조례 이것만 갖고 장난을 쳐요. 아니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등록 관청에서 받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동네마다 달라질 수 있다. 중개부서 주택에 대한 중개 대상물이 주택이었을 때
근데 시도 조례가 되는데 그것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규칙이 있다 규칙이 그런 것들을 이제 무작정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그다 치고 지금 다시 가겠습니다. 자 2번 절제 얘기를 좀 풀어서 했는데 지구 단위계획은 다 생략할 수 있다. 이것만 잡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요기원 청취 관련해서 지구 단위계획 역시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개다. 자 지금 기초수사 공고일람 지방요기원 청취 등에 있어서 아니 메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뼛속에 새기시라고 지구 단위계획 많이 나오진 않지만 나오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가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분석을 해드릴 텐데 항상 문제는 예외에서 나와요. 예외에서 기본적으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 결정 볼까요? 자 지금 이제 확정 짓는 것을 결정이라 부릅니다. 개설 볼까요? 도시공관리계획 시 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구에서 신청에 의해서 결정한다. 다만 대도시에선 대도시장이 결정한다 해서 이건 안 나와요. 원칙입니다. 해서 자 보십시다. 자 어떤 관리계획을 결정한다는 얘기는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등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한다고요?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용도 지역 누가 결정한다고요? 시, 도지사, 대도시장. 용도 지구 누가 결정한다고요?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기반 시설 누가 결정한다고요?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지구 단계 원칙적으로 누가 결정한다고요? 시, 도지사, 대도시장. 이게 줄줄 나와야 된다고요? 관리계획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이게 용도적 지구구 얘기하는 게 줄줄로 나와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예외 갖고 이제 문제 구성을 하죠. 원칙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내 토지의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적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쌍 욕을 할 때 대통령한테 욕하면 그거 못 배운 티내는 겁니다. 시 도지사한테 욕을 해야 되지. 전에 보면 이제 누가 언제 했더라? 전에 노무현 정부 때인가? 그때 택시요금 올린다고.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한테 개새끼 지는 택시 안 탄다고 요금 올리고 지랄이야. 그러시면 안 되죠. 시 도지사가 올리는 거지. 방향이 틀렸지. 미운 거하고 방향을 잘 봐야지. 택시 요금은 지자체 소관이에요. 그 당시 이명박 시장이었어. 딱 보면서 나는 그 욕하고 이런 것도 좀 그렇지만은 아 나도 욕해. 난 생활의 욕이야. 생활 자체가 욕인데 문제는 방향을 잘 보고 해야지. 못 배운 티내는 거 무식한 티내는 거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지하철 요금 오르면 지금은 박원순 시장을 뒷담을 까야 되지.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 보고 시장 지하철 요금 올리고 치라래. 이거 뭐 못 배운 티내는 거예요. 방향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셨고 지금 이제 관리계획은 주로 시도시사 대도시장 이게 기본 틀이에요. 자, 근데 아까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속도 빠르다고 그랬었죠.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 단위 계획은 누가 결정한다?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 그럼 논리 구조가 원칙은 이런 얘기야. 도움이 되는 시장 군수가 입안하면 누가 결정한다? 도지사가 결정하는 게 기본 구조라고. 뭐를? 용도 지역을. 뭐를? 용도 지구를. 뭐를? 기반 시설을. 뭐를? 지구 단위 계획을 다 누가 결정한다? 도지사가 결정하는 기본 구조라고요.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은 겁나 속도 빠르다고 그랬었죠? 도지사한테 연락할 짬도 없는 거야. 빨리 결정해야 돼. 그래서 시장 군수 직접 결정한다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경우 그 중에 첫 번째 항목 아까 한번 보셨죠. 자 기본적으로 2번 누가 한다? 시장군수가 한다. 예외 도지사 예외 국토부장관. 그런데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는 경우 딱 하나 외웠어요.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이런 거 있었죠. 얘 나와서 답 아니야 얘는. 해서 하여튼 국토부 장관이 혹시 입안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시도지사 밑에 있는 놈한테 갈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한다 이런 구조가 되겠고요. 자 주된 논의 포인트는 개발 제한 구역이죠. 개발 제한 구역 누가 결정한다? 중앙정부에서 결정한다. 시도지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시도지사가 개발 제한 구역 해제권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해제권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만약에 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주게 되면 제가 지금 경기도지사 하는데 경기도지사는 내 겁니다. 아, 다음 공약 때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드리겠습니다. 딱 하나 공약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선거운동 다 해줄 거예요. 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여 어디 중앙정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그다음에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구역 이런 표현 나와 있죠. 그냥 시가화 조정구역 원칙 시도지사인데 그건 시험에 안 나와. 예외 파트 시자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구역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해서 요 정도가 국토부 장관. 그리고 또 하나의 중앙부처로서 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하여튼 요 예외 파트는 나중에 용도 구역 챕터에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논의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관리 기관 누가 결정한다? 시, 도지사, 대도시장. 그럼 해석하면 용도 지역도 지구도 구역도 기반시설도 지구단위 계획도 시, 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시장구가 입안한 지구단위는 시장 군수가 결정하고 개발 제한구요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구요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국토부 장관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한다. 뭐 이건 따로 이제 암기가 필요하고 나중에 용도구역 파트에서 논의할 테고 거기에 용도구역 중에 하나 빠져있는 게 있어요. 도시자연공원구역 빠져있죠? 국토부 장관 결정 항목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없다고요? 그러면 해석상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뒤에서 보시겠지만 시, 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한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도시자연공원구역 뭐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만약에 지금 시 도시한테 제가 지정권을 줬다 했을 때 시 도시사가 안 풀까요? 아까 개발제한구역 지정권을 시 도지사한테 주면은 해제할 수도 있으니까 다 풀어버리기 때문에 국토부로 간다고 그랬어요. 도시자연공원구역 규제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안 풀까요? 라고 했을 때 못 풀어요. 왜? 우리나라에 지정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아직.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시 도지사가 지정도 하고 해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상황 봐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법 갖고 가고 하여튼 그 정도. 자, 그다음에 이제 결정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효력 볼까요? 효력 발생 시기. 지금은 짧아서 매번 기어 나오는데 주로 답은 아니죠. 자, 지금 26회 때 한번 답이 됐었나?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은 지형 도면에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돼 있죠. 자, 실판 보시게 되면 관리 계획은요. 입안에서 결정 고시하고요. 하여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지형 도면을 고시, 지도에다 이 관리 계획상을 그리게 돼 있습니다. 해서 지형 도면에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 포인트가 되는 것은 기득권 보호예요. 자, 보십시다. 전체 그림 보십시다. 자, 관리계획 입안에서 결정하고 지형되면 고시가 되게 되면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럼 어떤 법적 효과 발생해요?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의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거죠. 기존에 이 관리계획 바뀌기 전에 기존 관리계획에 따라서 허가 등을 받아서 건축물에 건축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관리계획이 바뀌면서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를 한번 상정을 해보자고요. 기존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 적용받아서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거의 다 지었어. 근데 이제 건폐율 50에 용적률 100으로 다운됐다 하십시다. 그러면 기존에 건물 짓던 분은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 당연히 기득권 보호되어야겠죠. 그러면 건물주 죽어요? 기득권 보호 안 되면 한층 올라갈 때마다 피가 막 마르기 시작합니다. 거의 다 올라가면 이제 아씨 한 3일만 있으면 되는데 바뀌어버리면 난 뒤지나? 아니죠. 당연히 기득권은 보호가 되는 거. 상식적으로 가야 돼요. 기득권은 당연히 보호가 됩니다. 법조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라는 명제를 만들어요. 그 명제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왜? 원칙이니까. 우리가 암기하실 것은 예외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거기 시가화 조정구요. 자, 의 경우 뒤에 신고해야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나는 뭐 머리도 좋은데 또 하나 더 외우고 싶어.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워요. 단군이 개국한 일을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어요. 맨날 시가화 조정구역만 기어 나와요. 이유는 몰라요. 그냥 하여튼 거기 문장이 길어서 그런데 자 보십시다. 자. 지금요, 용도 지역이 입안 결정 과정을 통해서 변경이 됩니다. 기존에 삽질하던 분들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기득권 보호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그럼 시가화 조정구역을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시가화 조정구역을 지정하려면 잘 모르겠지만 기초조사 뭐 이런 거 필요하겠죠? 왜? 지구단계가 아니니까.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 공고열람 필요하겠죠? 지방의회 의견 청취 필요하겠죠? 아, 모르니까 원칙대로 가야 된다고. 지구 단계는 생략할 수 있다니까. 나머지는 그냥 따라가는 거라고. 뭐 이렇다고 치자고요. 자, 뭐 이때 이제 포인트가 이거지. 자, 이 지역에 시가화 조정 구역을 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라고 공고 열람이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 마을 이장님의 그 트랙터를 타고 군으로 촛불 포함해서 죽창도 포함해서
군수 나와라, 쳐 죽인다, 여기 절대 지성 못해라고 데모하러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저처럼 많이 배운 사람들은 그 이제 트랙터 옆에 살짝 얹혀가지고 가지요. 그래서 군청 마당에서 그 아이씨들이 막 데모질하고 지랄지랄할 때 나는 얍실하게 군청 민원실에 갑니다. 그래서 이 동네 전체 중에서 내 토지가 이만큼이다 라고 전제했을 때 다른 사람들 데모 요거 지정하는 거 마을 전체 손해니까 지정하는 거 반대할 때 나는 얍실하게 건축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허가 받은 다음에 숨을 뚝 떼고 다시 촛불 앞에 와서 자기도 마치 쭉 이렇게 자리를 지킨 것처럼 얍실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화 조정구역이 지정도면 고시까지 되게 되면 이제 이 마을의 곡이 커집니다. 중내산에 울고불고 난리 나겠죠. 땅값 폭락하니까. 근데 나는 참 말은 할 수 없지만 매우 행복합니다. 나는 건물 지을 수 있거든. 얘들은 건물 못 짓거든. 그럼 내 토지 가치는 점점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나는 건물 짓는다 안 짓는다? 지을 수 있다 없다?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기득권 보호 된다고 건물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나는 건물 안 짓습니다. 왜? 복덕방에 내놓습니다. 이 동네에서 유일하게 건물 지을 수 있는 가능하다. 그러면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 등을 통해서 이 사람은 폭리를 취할 수 있다는 얘기죠. 떼돈을 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 면 단위로 지정한다고 했을 때 특정 마을에서 작당을 해서 모두 개발 행여가 신청해서 건축허가 신청해서 모두 뭐 기득권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좀 많이 배운 사람이 혼자 얍실하게 간 게 아니라 마을 주민을 다 선동을 해갖고 다 건축을 신청해 버린다고. 건물 지어야 안 지어요? 이 사람들이 뭐로 지어 건물 필요 없는데 기득권 보호 받으려고 편법 쓴 거죠. 그래서 건물 안 짓고 시가나 세월아 내월아 이렇게 떼우고 있다고. 그래서 하는 소리가 건물이나 마저 지으세요 라고 하는 게 뭐야? 신고해야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외울 건 뭐 닥치고 시가 오죠. 정부가 어떻게 해? 신고해야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요. 자, 틀리게 뽑고 싶으면 시가와 조정구역, 자, 쪼쪼쪼쪼쪼 가서 허가 받아야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합시다. 틀렸죠. 시가와 조정구역, 쪼쪼쪼 관계없이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합시다. 틀렸죠. 맨날 뽑는 질문이에요. 이게 이제 왜 자주 답을 뽑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제일 뒤에 있잖아. 2번부터 결정, 그 효력, 효력 발생 시기, 그리고 효력, 기득권 보호, 제일 뒤에 숨어 있는 주제잖아. 출제위원들은 법 전체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시가화 조정구역 신고해야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즐겨 답을 뽑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관리계획 몇 년마다 5년마다 재검토. 이런 거 좀 처음 외우지 마요. 안 중요해. 자, 맨날 기어 나오지만 답이 안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죠. 그래서 기본계획도 나중에 5년마다 재검토해요. 기본계획 관리 공통적으로 5년마다 재검토. 그리고 이제 비교할 것이, 아니, 저절로 외워진다니까 메모 좀 하지 마. 근데 메모하면 내가 자꾸 신경이 거슬리니까요. 색칠도 하지 마요. 색칠도 아니고 컬러로 다 나오니까. 이제 몸만 와요, 몸만. 와서 이제 주무시다가 깜빡깜빡 소리 지를 때, 아, 이때가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고개 들고. 자, 해서 숫자 별로 중요치 않고요. 기본계획 관리계획 5년만 재검토.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 했을 때 광역 도시 계획은 몇 년마다 재검토. 그런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험에 문제 구성할 때는 기본계획 관리계획 5년마다 재검토니까 광역 도시 10년마다 재검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장난하는 식의 문제가 과거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길어졌는데 지금 이제 관리계획 내용하고요. 관리계획 2반 결정 절차까지 보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마저 이어서 용도 지역 보도록 하겠습니다.